세이브. 자, 2박 2장이야, 이제. 야, 좋아.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여기 세이브. 자, 뭐야? 저 죽고 싶잖아. 전부 니, 내 탓이야. 하면서, 뭐야? 아하, 자, 열 하면서, 10대시. 자, 또 이제 또 이제 꿈 부분이죠, 자. 이분인가 봐, 자. 자, 서로의 볼수, 얼굴 볼수 온갖 짐승들 하면서, 또 단서가 나왔죠, 자, 조심하고, 자. 이렇게 해서, 노노노! 한통 기억보다, 자. 다음에, 어딨어? 또 하나. 저쪽이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 제작. 이따 돌아가. 진짜, 몇 번째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고, 자. 이따 문 들어가야겠죠, 어떤 분이든 간에, 안 보는 게 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좀 이따, 어휴. 이것도, 주인공의 악몽이죠, 아저씨. 아저씨. 뭐야. 잠깐 주무시하셨는데, 시름땀까지 흘리고 비명도 지르셔서. 그랬었나? 저기, 괜찮으세요? 너야말로 그처럼 괜찮아? 주면 내 코트라도 입어. 뒤쪽에 어딘가 있을 거야. 아, 네. 자, 여긴 어딘가요? 도로 위야. 이제 어디로 가면 되죠? 글쎄.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있던 이차 있잖아. 이 주인공, 이 제작하신 분 찍어가지고 이렇게 포토샵을 잘 처리했나봐요. 그것도 이제 클래시컬의 이제 차인가봐. 아무래도 그 아버지가, 이 클래시컬의 차를 몰고 있어. 이제 그러겠죠. 자, 뚜뚜빔님도 어서오시고. 자, 지금 오신 분도 추천을 해주고요. 모바일 이용자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엄지손가락 두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달의 숨소리, 나방, 거미입니다. 그쪽 지금 뭐라고 쓰나. 저기, 전화가 온것 같은데요. 참, 이 양반 못 되는구만. 자, 전화 받았어요. 아직 안 죽었네. 거의 그럴 뻔했어. 조상 어떻게 했어? 그 녀석 생일을 샅샅이 지켜봤지만 어디서 노출된 것이 모르겠어. 설마 유전인가 싶어서 부계, 모계 모두 조사해봤는데 양쪽이 다 글쎄 영. 어허. 그러면은 친부모다 부모하고 남자하고는 어허. 핏줄을 잇지 않았다? 그것도 이제 어머니조차로 말이죠. 그것도 이제 죽은 어머니하고 죽은 아버지. 그럼 탐사는 없는 건가? 저 무슨 얘기세요? 어? 여자아이야? 남자의 동거녀였던 애야. 다락방에 갇혀 있었던 걸 내가 꺼내왔어. 진짜 고참. 애초에 이 조사를 시작한 것이 이 사건이 한혈석이라는 돌이 얽혀있다고 확실해서였다. 그 돌에는 이상의 힘에서이지 비싸게 팔리니까. 자, 한혈석이 뭔지 아마 이게 중요한 것 같죠? 그런 거니까. 사람을 태워주는 그 남자의 병도 분명 그 돌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생겼을 거야. 하지만 어디에서인지 탄생을 찾을 수 없을까요? 가끔 병력은 자식 세대로 누적되기도 하지만 방금 말로는 모계 쪽, 부계 쪽도 특별 지역을 찾을 수 없다고 하니까 일단 집 피는 곳을 닥치는 데 찾아봐야 할걸. 넌 너대로 계속 파봐. 무시당했다. 잘 모르지만 그냥 그 사람한테 직접 물으면 안 돼요? 날 죽이려 때 연쇄 방화 살인마한테? 그것도? 좋네. 한번 다녀오지 그래. 니들은 그 나방들 못 봐서 그런 말 하지. 대충 대화를 정리하고 통화를 종료했다. 진짜 머리 아프고 게다가 기름도 떨어져 왔어. 자, 일단은, 주급부터 하네요, 문자가 왔네, 자. 까또가쇼, 봅시다. 물론, 피처폰이냐고? 여자이라고? 자, 메시지 볼까요? 너에게 필요한 그것은, 이제, 첨부 파일도 있네. 보자, 뭐야, 이미 내려받은 파일. 자, 이거 어디서 볼수 있지? 이거를 가만히 있어보자. 정보 사서 보자, 아하, 여기 있구나, 보자고, 선물. 지금, 이거는, 넌 새창, 너는 새고랑 차게 될 거야. 이런 의미죠, 지금. 어이구야. 장난도 유분수다, 진짜. 자. 쪽지는 뭔데, 뭐지, 이게? 이거 그거구나. 어제 방송했던 거네요, 자. 자, 보죠. 가판대에서 와플 냄새 진동한다. 맛있겠다. 하나 주세요. 자, 일단 먹어. 감사합니다. 소년 뜨거워지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한입씩 베어본다. 자, 돈을 벌면 붉은 돌이 어딘지 알아내자. 바로 환혈성이겠죠? 그리고 그 불나방도 만나서 처리하고 그 녀석이 나에게 대해서 아는 눈치였어. 하지만 방법이 정말 막막하고. 어디 고민 있으신가 봐요. 그냥 앞으로 어디 뒤져야지 막막해서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해요. 미래를 볼수 있는 사람도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러셔. 사이코머트리 그 미래를 볼수 있는 건 없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고 보니 하나 알고 있지. 이제 사람이 아니긴 하지만. 자, 누군지 아시겠죠? 눈을 감으면 아까 그 하회탈 녀석이에요. 그 녀석인가? 자, 일단 포르쉐 911. 2차랑 함께. 자, 얘기해보죠.
아직 안 그랬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폰을 붙잡고 뭐서 하는거지. 아직 시작도 안했구만. 어, 이때 차에 또 올라타야 하나 근데? 모르겠지만. 예. 얘기 더 해볼까 얘한테? 자, 자, 안에 직원과 와플, 직원이 와플과 만주 굽고 있고 다른 것도 못나 살펴보자. 어, 얘하고 얘기하면 되나? 어, 뭐 얘기해봤자 손 없겠고요. 예. 아직도 안 끝났나? 좀 주저앉아, 좀 빨리빨리 줘야지. 아무리 가득 찬다고 하지만, 가득 채운다고 하지만, 어우 진짜 씨, 좀 빨리 줘야지. 그쵸? 예. 일단 생각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볼까요? 일단은 뭐 두 사람의 행적 이렇게 해봐도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겠고. 예. 어허,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어, 병원 입원 도서 쓰지 말고 계속 얘기해봐야 하나 설마? 여기서 뭐 할 게 없어 진짜. 어, 일단은 휴대전화 한번 보자. 어, 아 별거 없고. 그러면 눈을 감는다 그걸로 해볼까? 어, 해보자. 어, 얘하고 만나야 돼. 어 뭐야, 두 번째 여생 왔네? 하면서 웬일로 니 일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니 증상은 딱히 도움되지 않고 니가 나면 두통이 심해질까 도로 들어가 하면서. 예. 그래서 어 뭐야, 아 안 맞았구나. 납득한 것 같, 한 것 같지만 딱히 할 말 없는지 그는 순수히 기쁜 곳에 사라진 것 같다. 누군지 모르겠죠? 예. 물어보고 싶어. 난 니가 그렇게 말할 거 예상하고 있었지. 지금 너한테 궁금한 것이 세 가지. 첫째, 불나방에 힘을 준 붉은 돌 어디에 있는가. 둘째, 그 남자 널 어디서 봤는지. 셋째, 불나방을 처리할 방법. 그리고 답을 찾기는 막막하고 말이야. 좋아, 이제 내가 모르는 것을 말해봐. 네가 본 세상에서 그 세 가지의 질문을 전부 한 길로 통해. 그리고 넌 이미 그 길이 그려진 지도를 본 적도 있고.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봤는지 기억이 나나? 자, 일단 보자. 도구를 한번 제시해볼까? 어떤 거 해볼까? 일단 크로바부터 해볼까요? 예, 크로바. 이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 자 그러면 도구 중에서 어, 아, 맥가이버 칼을 봤자 소용없겠다. 어, 이게 아닌 것 같아. 어, 자 그러면 단상 한번 제시해보자. 어, 남자가 찾아낸 거 이게 뭘까? 그 자식이 집에 숨어들었을 때 금고안에서 지도를 봤지. 그 남자는 개인적인 조사를 하고 있었고 지도에는 어떤 피정소랑 밀양 옹알리 산내면 그리고 한 모텔 강조에 대해. 하지만 이게 왜? 왜냐면 그도 너처럼 답을 찾고 있기 때문이지. 서로 찾는 것은 전혀 다르면서 사실은 같으니까. 네 도모 언제 불친절하구만. 난 언제나 내가 본 것을 말한 것뿐이야. 불친한 것은 나의 언어가 아니야. 내가 본 너의 모습이니까. 얘기했으니까 여기까지야. 그렇게 말하고는 그는 종이 썼다. 아마 더 깊은 곳으로 사진 것 같다. 난 눈을 떴다. 자, 어이 그거 빨리 먹고 고 채우 먹어 주고 차에 타라. 가까이 생겼으니까. 네? 네? 아 네. 그 말에 소녀는 아껴 먹던 와플을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자, 아까 그 다시 그쪽 그 장소 한번 가본 거죠? 예, 그 지도에서. 자, 계속 지내보겠습니다. 둘 다 침묵을 지킨 가운데 차 안에는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진다. 다음 곡 틀기 전에 자신의 조각을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사연을 먼저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피그말리온은 현실에서 여성에서 실망해서 자신의 연인을 직접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연인으로요. 그렇게 만들어진 조각상은 그의 바람대로 사랑스러운 연인이어서 그는 매일 그것을 속삭였습니다. 아, 네가 정말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사랑의 여신이 그의 정성에 감복하여 조각상을 살아있는 여인으로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여인을 조각한 남자와 남자의 바람대로 조각댕이는 사랑의 여신의 축복 아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이 가져온 기적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그말리온이 사랑하는 것은 조각상의 그녀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이상을 투시해 자신이 조각한 그녀였다는 비판도 받기도 했었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그 바람을 사랑하시나요? 당신의 눈에 비친 그 사람을 사랑하나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된 조각상을 갈라테이아라고 부른다. 아, 갈라테이아. 오. 다만 괴테는 이 여인의 이름을 엘리자라고 붙였죠. 이름을 위해 꺼낸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다음에 들을 곡을 엘리자를 위하여입니다 하면서. 어, 이거 좀 저작권이 노르인 것 같아요. 그쵸? 예? 슬픈 얘기네요. 슬퍼. 피그말리온이 사랑한 것은 자신이 직접 조각한 그녀였어요. 사람이 된 갈라테아가 아니라 분명 결혼하고 계속 생각했었을 거예요.
내 갈라테이아는 이렇지 않다라고요. 사랑이 그런 거지. 연인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 사람은 누구나 피그말리온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서로가 아니라 자기 눈에 비친 서로의 가면이니까. 오, 인간이 그 가면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슬픈 얘기네요. 갈라테아는 피그말리온 사랑했을까요? 그녀 행복했을까요? 갈라테아의 마음은 그녀만 알겠지 하면서 목적지가 상한다. 지대피지대였던 수도권 외곽의 어느 피정소다. 자, 문자도 왔네요. 야, 한번 봅시다. 휴대전화. 자, FYI라는데 이게 뭐지? 자, 피정 리트윗이죠? 예. 피정은 보통 종교인이 일상생활을 벗어나 성당이나 수도원 같은 곳에서 묵상이자 기도에 잠기는 일을 말한다. 피정소란 피정을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보통 종교적인 성지 근처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라고 나와있네요. 예. 자 봅시다. 이제 뭐 다른 것도 보니까 살펴보죠. 예. 벽에 포스터 붙이네요. 수녀님과 함께 하는 아동삼당 20년 전통의 프로그램으로 가정에 항상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면서 담아시려고 하네요. 아동상담이야. 그러고 보니까 꽤 오래됐네. 자, 아동상담 획득했고요. 봅시다. 소녀는 봉헌용 초록 홀린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예쁘네요. 자긋대야 그렇지. 불은 맹목적이어서 주위를 전부 태우고 만다고 성가셔. 맹목적인 것이 무슨 말인가요? 가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는 이제 불을 뭐 가리지 않고 다 태워버리니까. 그쵸? 물건이든 삶이든 태워야 할 것이 아니든 불을 놓는 사람과 그 사람의 소중한 것까지도 전부 삼켜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불꽃이니까. 그러다 태울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면 자기도 꺼져버린 말이지. 이렇게 예쁜데 무섭네요. 그래서 때로는 불꽃주에 전부 치워버려 스스로 죽게 두는 것이 불을 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니까. 자, 일단은 뭐 질문할까요? 뭐죠? 아, 남자가 찾는 거 한번 보자. 일단 뭘로 봤자 소용없겠네. 예. 일단 봉헌용 초 한번 얘기해볼까? 아니야, 아동상담부터. 예. 아동상담하면 기억나는 것이 있니? 아니요. 몰라도 자신감 넘치는구만. 별거 없으니까요. 예. 일단 봉헌용 초 한번 해보죠. 봉헌용 초. 이 촛불들 참 예뻐요. 마음대로 꺼내서 가져가면 안 되겠죠? 하면서. 자, 일단 잡담 한번 볼까요? 예. 봅시다. 예. 일단은 뭐 볼까? 병부터 하죠, 병. 그 남자는 초능력자인가요? 그 파이로키네시스 같은 거. 별거 다 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건 초능력자기보다는 환자에 가까운가? 파이로키네시스면은 그 불에 집착하는 그런 건가요? 그런 거 같아요. 아마 팀 포트리스의 파이로도 아마 그런 거일지도 모르겠다. 그쵸? 예. 환자요? 어떤 병이 있단다. 마음이 아픈 사람한테 손을 뻗쳐 영혼과 몸을 아프게 하거든. 환자들은 불을 뿜거나 기억이 있거나 지우게 할 수 있지만 그건 초능력이보다 병의 증상에 가까운 거야. 보통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데 꽤 괴롭지. 아저씨도 환자였군요. 그래서 아까 아파한 거고요. 아까? 부작용이요. 아, 뭐 그렇지. 자, 다른 것도 뭐 한번 잡담 갖고 봅시다. 시설. 아름다운 곳이네요. 집도 정말 크고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겠죠? 어찌 보면 맞는 말일 거야. 이곳의 주인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다가 하니까. 어? 그랬군요. 주인분의 명복을 빌게요. 아무래도 여기 어떤 곳이 전혀 보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보죠. 잡담. 혀. 소녀의 혀를 내밀고 있었다. 왜 그래? 아까 와플 급하게 먹어서 혀가 되었어요. 그럼 더는 못 먹겠군. 가는 게 하나 더 사줄까 했는데. 에? 소녀는 혀를 다시 붙여놨다. 혀 괜찮아요. 혀를 댄 거랑 혀를 내미는 거랑 무슨 상관이니까 하면서. 예. 아마 그 공기 중에 그 혀를 예. 그 뭐라고 했지? 그 식히게 하는 건가 그런 거 있죠? 아마. 예. 다른 것도 뭐 더 없나? 한 번 더 얘기하면은 뭐 할 수 있나? 아, 이거 아니구나. 어쩔 수 없네요. 예. 일단은 예. 여기 들어갑시다. 예. 어? 사람 있네? 여자네요? 안녕하세요. 피정기인가요? 이 옆에 성질을 찾아왔다가 겸사를 들렸습니다. 시설이 멋지군요. 주변 경관도 좋고. 감사합니다. 자, 이때는 질문. 예. 우선 아동상담부터 해볼까요? 예. 아니, 이거부터 하자. 네? 하면서. 이거 모르는구나. 어차피. 아동상담. 저기 아동상담도 하나 보죠? 네. 20년 전에 수녀님 중 한 분이 상담사 자격이 있어서 주변 신도분들을 중심으로 시작된데 평이 좋아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외부에서 전문가도 요청하고 있고요. 오호, 상담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다. 이 상담사 자격증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시간을 상의해서 정하고 장소는 저기 왼쪽에 세 번째 방에 담아시려. 아 여기 세 번째 방인가요? 왼쪽에서 세 번째 얘가 여기 방이가네. 한번 그 방을 돌아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하면서 예. 중요한 거랬죠? 자 다른 것도 한번 보세요 질문. 예. 봉헌연초 봉헌연초를 구매하셨습니다. 지금 증여해 놓은 거는 재고 없어요. 그냥 창고에서 그냥 가져가세요. 값은 1,000원이지만 지불하는 것은 양심이 맡기니까요. 초는 예배당 위층에 있는 창고 종이상자 안에 있습니다. 자 예배당 위층에 있는 종이상자 예. 거기랑 과거겠죠? 아마도 여긴 것 같네. 그쵸? 예. 아 사무실이구나 이게. 치, 저 이제 방이 되는군 하면서 다른 것도 보면 살펴보죠. 예. 자 본격칼라입니다. 분명히 조사함 관객자 읽어볼까요? 예. 나쁘겠죠. 방황하는 죄인의 전설. 유대문화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잘못을 저지르고 저주를 받아 죽지 못한 영혼이 떠오르는 죄인의 이야기가 존재한다. 이런 전설의 대표적이로 1228년경 웬더버의 로저스는 역사의 곳에서 등장한다. 카르타 필루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예수가 자신이 못 박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 옮기다 서서 쉬었다. 그런데 구조자의 카르타 필루스 그거 보고 여기서 쉬지 말고 얼른 꺼져라 하고 폭언을 퍼붓는 죄를 지었다. 그러자 예수가 대답했다. 나는 이렇게 서서 쉬지만 너는 최후의 날까지 쉬지 못하리라. 그 후 죄인은 그 말들 죽지 못하고 영원히 방황하게 되었다고 한다. 오 무섭네요. 예, 이게 종교적인 의미도 담고 있나봐. 오 자 그러세요.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해 죽지 못한 나귀를 받고 방황하게 된 카인의 아버지와 유사한 점이 많다 하면서 오케이. 자 이따 위로 올라오죠. 이제 초를 이따 가져가라니까. 예. 여기서 오 여기가 이제 예배당인가 보네. 오 뭐 있나 한 살펴보죠. 예. 피아노 이것도 피아노가 있고요. 예. 여기 뭐 십자가죠? 예. 여기 없네. 딴 데로 가보자. 여기 위로 더 올라가면은 예. 아하 자 봅시다. 교양요소죠. 읽어보죠. 예. 방황하는 죄인의 전설. 아 이거는 예, 똑같은 거네요. 예, 똑같은 거네 이거. 여기 상자네. 창고 안에 종이 상자 있다 있지. 보험에 주 하나 꺼내고요. 예. 자 내고요. 예. 이따 돈 내야 할 거 내야죠. 예. 시침이 때문에 안 되니까. 예. 그거는 예, 죄악이니까요. 예. 돈 안 내고 그 그냥 가져가는 거 그 훔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예. 그쵸. 예. 무슨 일이신가요? 자, 잡담. 이따 시서부터 알아보죠. 예. 안에 생각보다 깨끗하죠? 생각보다 내부가 화려해서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종교시설 답지 않죠? 원래 저택이었던 건물의 개축했는데 내부는 거의 그대로 놔뒀다고요. 아하 종교시설 같은 같지 않다고 하니까 예. 의리랑 저택이 있겠군요 하면서 또 다른 것도 뭐 있나 없었죠. 사람이 없어서 조용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건물을 새로 지었군요. 거기가 본관이고 여기가 별관이 됐어요. 대부분 피정객과 관계자들은 거기 있거든요. 이 건물은 성수기에는 쓰지 않게 되어서 최소한의 인력만을 배치하고 있으니까요. 오호 최소한의 인력만을 배치하고 있다. 보안도 괜찮으려나? 보안이 없어서군요. 밤중에 누가 못 알아 들어와도 방법이 없겠지만 아무래도 영리 목적이 강한 시설이 아니라서요. 훔쳐갈 무도 없고요. 노숙자가 멋대로 자고 간다 하면은 숲속에 있는 시설이라 그런지 아직 그런 일 없었어요. 그래도 여긴 밤에 굉장히 추워져서 노숙할 바에는 그냥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라 하고 싶네요. 그래도 관계자 눈앞에서 무단침입을 저지른 것은 곤란하지만요. 자 무단침입하지 말라 이거죠. 예. 자 이때 세 번째 방 한번 가봅시다. 예. 여기가 지금 상담하는 방인가 보죠. 예. 소파도 있고 뭐 여러가지. 예. 상담 기록대 정제했다. 하지만 옛날 기록 없네요. 과거 상담 기록 어디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하면서 예. 물어는 봐야겠죠 한번. 일단 블루투스 켜는 것도 잊지 말고요. 예. 저기 뭐 지나갈 수는 없나 보다. 안되네. 아 이렇게 지나갈 수 있구나. 아 몰랐네요. 그래서 뭐 없네요 일단은. 끝이다. 예. 자 봅시다 질문. 예. 과거 상담기로. 예. 예전에 여기서 상담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서류를 볼 수 있을까요? 자 고민. 자 일단은 경찰이자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그쵸? 예. 그럼 10년 15년 전이겠네요. 그 시기 상담소는 전부 사무실에 봉안되어 있지만 열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옛날 기록도 봉안되어 있다는 거군.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네? 네? 복도 쪽 끝방인데요? 들어가시면 안되니까요. 자 이게 관리자의 출입 금지니까요. 예. 그러면 딴 것도 뭐나 살펴보자.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예. 아마 여기 두 개 방 다 그런가 보죠? 예 그치. 그러면은 이거를 생각을 한번 조합을 해봐야 하나? 잡담 한번 들어보죠. 예.
돌키고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뭔가가 있겠는데 살펴보려고 하지만 어렵겠네요 지금에. 저 여자가 그 눈에 안 띄지 않길 바라는데 지금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저렇게 해도요 예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뭐지? 작은 초. 이거를 그 여자한테 주자. 그거 봉은 초죠? 예, 봉은 초. 예. 봉은용 초에 하나 갖고 싶다 가면은 일단은 예. A 돌면서 예. 아, 안 되나? 잡다 안 보죠? 예. 이거 뭐 안 되고. 예. 질문. 별로 해봤자 소용없네. 일단은 예, 아까 그 여자한테 한번 줘봅시다. 예. 그 관리하는 여자. 예. 자, 뭐 안 되나? 음흠. 딴 데나 한번 살펴보죠. 예. 음흠. 바닥에 담배꽁초 여럿이 벌어지네요. 라이터 떨어져 있고 키는 얼마나 없던데. 누가 그동안 여기서 몰래 담배 피워놨대. 후보는 많지 않지. 라이터를 얻었나 설마? 아니죠? 예. 아, 라이터 얻었구나. 그러면은 이거 조합할 수 있겠다. 일단은 예. 일단 밖으로 나가요. 이때 소녀한테 주도록 하죠. 우선은 예. 이렇게 해서 예. 라이터도 얻었던 만큼 예. 이렇게 해서 우선은 예. S 눌러. S 눌러서 작은 초랑 라이터. 자, 작은 초에 불 붙였고요. 이거를 예. 봉은용 초에다가 예. 준비되죠? 예. 불로 붙인 초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자. 기억나요? 오, 기억난다고. 그 사람의 집에도 이렇게 생긴 작은 초가 많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물 마셔 가지고. 예. 일부러 이런 봉은용초를 가정해? 보통 종교시설에서 많이 쓰는데 양초와 침인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겠지. 자, 작은 촛불. 아무래도 이제 단서가 없는데. 문자 왔네요? 뭐지? 아, 짜증. 뭐야? 여기에 전산한 지 얼마 안 되는 듯 PC 안에 들어있는 게 없어 하면서 해킹하다가 봤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들어가 봐야 하나? 이제 저 사무실 조사하고 싶은데 저 여자가 방 저 여자 방에 넣어. 그러고 보니 걔를 써먹을 수 있어. 누굴? 아하, 여자야. 너에게 할 일 있어. 촛불값을 해야 할 것 같단 말이야. 네? 네, 뭔데요? 안으로 들어가면 젊은 여자가 있어. 그 사람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계속 붙잡을 수 있겠어? 네? 네.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와. 자, 라이터 예, 건네서 그럼 다녀와. 네? 하면서 저기 왜 그러세요? 담배라 라이터? 설마 내 것은 아닐 테고. 어머, 설마 여기서 몰래 담배 피우고 있었니? 그것도 여자애가? 어차피 왜 또 그 모양이니? 다른 큰 애가 누구 꼬시어 그러고 다녀? 이리 와라, 혼잣내야겠구나. 아하, 설마. 소녀는 밖으로 도망쳤고 여자로 따라왔어요. 저 여자 나랑 얘기할 때 완전 딴 상관. 행운 빛났고 말 하면서 도망갔어요. 얘. 이 시점에는 일단은 들어갈 수 있겠구나. 보자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PC 여기서 있겠다. 아니면은 예. 빙고. 서류 빨리 붙었어요. 찾다. 그 남자의 이름인데 서류가 있어. 죽은 친부에 대한 집착, 과장 관심 욕으로 부모를 힘들게 한다고 모친 쪽에 상담 요청. 자, 수탁님도 서시고. 자, 지금 오신 분 추천을 하세요. 자, 사람에 대한 기억력이 비정상으로 좋다. 예전 괴피가 나타나 집착의 일종이니까 추정. 꽤나 여러 번 이곳을 찾았구만. 그래, 이렇게 종이 문서로만 남겨둔 정보들은 그녀처럼 아무리 제주도 좋은 해커라도 해킹할 수가 있지. 예, 안녕하세요. 예, 그것이 아날로그의 좋은 점이랄까. 컴퓨터니 인터넷이 하는 것들은 편리할지 몰라도 거기에 있는 것들 절대 지워지잖아. 그건 굉장히 곤란하니까. 그래도 출생신고도 되지 않았고 병원에도 거금을 주며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결국 그 컴퓨터 때문에 발목을 잡혔잖아. 그런데 이 기록 뭔가 좀 걸려. 자, 뭔가 걸리나봐서. 자 무엇이 마음에 걸리냐 한번 보자. 자, 봅시다. 여기 보니까 홍길동, 송순, 한지우, 이화, 이인로, 변계량, 이화, 한지주. 이 한지주라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한데요? 예. 한지주, 식별코드 HJJ01. 그 남자 이름. 아하, 이 남자 이름이구나.
한지주. 아까지 그 남자가 한지주 그 걔인가봐요. 자, 그리고 이화 자폐 식별코드 LHA1. 자, 이건 뭐지? HDD01이라는데요. 예. 상담요체나 김시습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자, 한지주. 어, 한지주, 한지주 이렇게 나왔고요. 예. 어? 잠깐, 이게 뭐가 있어? 어, 어, 아, 동생이라는 거구나. YSH. 어, 연설아, YSA, YSH01의 동생? 자, YSH면 어디야? 아, 이거 연설아, 여기 있구나. 아, 연설아, 그리고 연설아. 어, 이렇게. 어, 한지주 5월 5일에도 한번 다녔었고요. 예. 그, 문표가 있네. 뭐지? 무엇이 마음에 걸리지? 식별코드입니다 하라고. 예. 자, 아무래도 예, HJJ01 이거. 어, 한지주 그 남자 이름인가? 그의 이름으로 된 상담소는 전부 읽어봤지만 어린 시절 보려했던 것밖에 기억이 없어 하면서. 다른 거 뭐 있을까? 어, 식별코드 이화아 LHA01 한번 볼까요? 예. 아이고 잠들었어. 어, 다시. 예. 뭘까? 우선 보자. 어, 상담소서. 상담소서는 자, 길어봐. 어, 길어봐. 어, LHA01 한번 보자. 이게 뭔가 있어요. 이화. 어, 자폐. 5월 5일 4월 20일 4월 17일 2월 16일 상담료 체납한 거 빼고. 예. 날짜는 정확하죠 지금. 예, 그쵸. 예. LHA01 한번 볼까?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자, 상담 횟수 자주 온 것 같은 기도. 자주 오겠죠. 그게 많은 걸 상이고. 예. 다시 한번 해보자. 어, 상담 날짜. 어, 5월 5일. 어? 그럼 기념일이죠? 5월 5일이면. 예, 그쵸. 예. 빼빼르냐 블랙디처. 내가 몰라 회견 기념일 또 생긴 것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어, 그건 아니네. 어, 아이고, 다른 것도 한번 보자. 어, 상담 날짜. 어, 날짜에 패턴이 있다고? 패턴이 보이지 않는다고? 어, 이거는 이거 빼고. 어, 아이고, 상담 날짜 항상 남자 같은 날에 왔다? 한지주랑 같은 날에 왔다. 어,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예, 이거랑도 연관 있겠다. 어, 거기 이유 있을까? 아무래도 둘이 같이 왔을 가능성이 있죠. 예. 남자는 어릴 적에 자주 이곳으로 아동 상담받아 왔다. 그리고 남자와 같이 온 다른 아이가 있었다. 이화 소리했다면 남자보다 어린 소녀야. 아마 지금쯤 그이랑 비슷한 나이겠군. 자, 소꿉친구. 아무리 이화하고 한주하고 둘이 이제 관련 있나보죠? 예. 서류에 기록된 대상 아동 현주소가 익숙하다. 주소 한 번. 일반 주택으로 보이지만 이 위치는 분명 남자 줬을 때 모텔 토란도트의 주소다. 서류를 몰래 챙겼고요. 암, 자, 일단은 남자 이름 바뀌었습니다. 남자 이름이 예, 한지주고요. 예. 또 이제 어, 안에서 뭐하고 계신거죠? 아저씨 죄송해요. 여자의 소녀는 전에 라이터, 그 라이터 도 있다. 압수한 건가? 죄송하지만 사무실 관계자의 출입 금지다. 안에서 뭘 가져 나오신 건지 그건지 확인해 될까요? 이는 더 귀찮게 만들고 싶다니까. 자, 뭐야? 아하, 또 사이코머트리. 예. 무슨, 자, 오호! 어라? 방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아하, 기억까지 지워버렸구나. 그 라이터 돌려드려 참여했습니다. 아, 네, 제 것이 맞네요. 아, 감사드립니다. 제가 찾아냈었는데. 아니요. 진짜 제 것은 이거 그게. 그럼 이만. 오, 기억을 조작했나봐. 예. 오, 그나마 이제 빨빨 나왔죠. 예, 당연히. 예. 어, 일단 세이브. 예. 아저씨, 기억을 지울 수도 있어요? 왜? 벌써 지우고 싶은 기억이 생겼어? 신기해서요. 할 수 있어. 이거 해결되면 네 머리에서 나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사라질 거고. 저번 차 아프지 않으니까. 어, 그게 아니라. 자, 자, 어쨌든 일단 세이브 해놓고요. 예. 아, 중간 세이브 해놨구나. 어, 자, 추워. 단사의 충보다. 이제 기억일 수 있어. 일단 들어가 당분간 기억부터 주의하자고 하면서. 예. 일단은, 아, 일단 세이브 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죠.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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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왼쪽 한번 가요. 예. 어, 뭐야? 뭐지? 어, 이따, 미안하다. 어? 이거 무슨 일인가? 뭐지? 어, 아니, 아, 아무것도 아닌가? 아, 아닌가 보구나.